제 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퍼스트룩 해서 예쁘게 오스윤에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컨셉은 약간 이거야 되지? 사춘기? 사춘기? 전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요. 전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요. 전 보이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 의상 룩에 대한 컨셉을 약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컨셉이에요. 학교 다니는 연구학생이에요. 네, 아, 연구학생. 이제 선생님이 교복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되는데 단학기에 네. 룩으로 네. 사복에다가 교복 네. 넥타이를 메고. 아 그렇네. 그리고 신발도 약간 되게 강렬한 연주스틱 거세요. 그쵸 그쵸. 되게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잘 살려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미기 산 여상이가 촬영 중인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레드가 섞인 스쿨룩 같은 느낌이에요. 어우. 여기 보시면 열심히 찍고 있는데 다음은 제 차례예요. 앞에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좀 부담은 안 돼요. 부담은 안 돼요. 저희가 더 잘해서 근데 좀 멋있는 건 인정해줘야겠어요. 저기 연예인 당신 누구야? 저 누구야? 저 여기 취재하러 나왔는데요. 취재하러 나왔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 성화예요. 성화요? 네. 이름 예쁘네. 네. 이름 예쁘네. 아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돼요. 뭔지 알아요? First look. 뱅뱅 이제 눈치 나가셨어. 다시 할게요. First look. 아니. 그러면 얘 커튼이 안 잡혔어요. 다시 할게요. First look.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First look 촬영하러 왔잖아요. 그죠? 오늘 의상이 되게 약간 깨우스하고 지금 되게 깨우스하고 되게 뭔가 많거든요? 오 되게 멋있는데요? 이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10대들의 열정과 반항의 그런 컨셉으로 일단 찍고 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컨셉도 기대할 수 있구나. 저희도 재밌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 머리에 나오네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 형의 10대는 어떠신가요? 저의 사춘기는 이렇게 약간 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속에서 저랑 굉장히 많이 싸웠고 오늘 화보에서도 내적 반항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찍은 날에 또 셀카를 남겨줘야죠. 그럼 우리 이거 비하인드가 보는 앞에서 둘이 같이 찍을게. 좋아요. 저희 같이 셀카를 찍었고요. 살씨 인터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저 주행 중이에요. 입만 하면 돼요. 아 저 원래 운전할 때 말 안 맞나요? 우리네. 아 그래요? 아 운전 중이구나. 요즘 에이티즈 멤버들이 운전대에 빠져서 네, 운전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네,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운전 아 오늘 시각 보일 것이네요. I'm best driver. 아, 네, 베스트 드라이버는 지금 인터뷰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거래하기 전에 유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시하군요. 지금 어때요? 하기 전에 어떤 기분이에요? 지금? 아직 제가 마지막 순서라서 그런지 네. 뭐 정확히 이런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착착하고 왔어요. 네, 10대 키스타기를 좀. 약간 키스타기 표정 하나. 키스타기 표정?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10대의 폭포탄. 아, 폭포탄. 폭포탄보다 반항. 반항 약간 궁금해. 종호가 개인 컨셉 찍고 있는데 촬영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대에 가장 가까운 친구죠. 네. 10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운동부 약간 축구부. 솔직히 저게 종호가 또 운동을 잘했거든요. 혹시 괜찮아요? 지금 어때요? 아, 지금, 아, 아주 몰입을 지금 100% 했어요. 오, 네. 점점 과감해지는 포즈. 아주 좋아요. 어, 멋있어요. 예.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유튜버가 된 느낌이에요. 사실 신인 유튜버가 컴퓨터입니다. 좋네, 이런 거. 이거 여름이니까 또 다이어트 좀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신다. 홈트레이닝도 되게 너튜브를 보시면 잘 나가겠죠. 이게 너무 멋있어. 이거 뭔가 진짜 화보 같아. 화보지.
10대 느낌. 운동을 촬영 중인데 우리 홍준이 형 약간 잘생긴 인기 많은 학교 학생이라면 저는 뭘까요? 그 있잖아. 나는 약간 이 학교를 적절하다는 느낌이지. 학교를 적절했어. 민소매를 입는 건 거의 처음이라 운동했어요. 하기는 하는데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우! 민호 씨는 학창시절에 어땠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되게 약간 좀 날라다녔더라고요. 신나갔어요. 제가 아니, 뭐 약간 체육을 좋아해가지고 또 제가 여기서 방금 인터뷰 때 저는 학창시절에 날라다녔어요 이러면 형 옆에서 다른 의미로 날라다녔다고 아닌데요? 너한테 춤으로 날라다녔죠. 저 정말 못 쳤죠. 그 날라만 다녔어요 그냥. 춤을 어떻게 추냐면 이거 다 먹어도 돼. 나 필라테스 나 몸 안 좋아져서 필라테스 했는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오 뭐야 그렇지 머리 적시 좋네요. 아 적시 어물었어요. 이마저 때문에 아 피가 많이 와요. 아 근데 우영씨 앞머리 시원히 까주세요. 까주세요. 외상씨 머리 까주세요. 네. 머리를 까주세요. 너무 좋아. 까주세요. 너무 좋아. 에이티즈 해볼게.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요. 오늘 우리 둘이 약간 앞머리로 눈을 많이 가리네. 네 오늘 약간 컨셉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한번 또 재밌게 촬영을 해보죠. 그럼 시작해.